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정말 영상에서 오래간만에 뵙네요. 제가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요즘만 같아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다육이들을 햇빛에 달달 구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오니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좋은 날들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에, 저도 또 이렇게 고급진 화분, 나나님의 화분을 저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한 김에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갑자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장갑도 없고 그냥 맨손으로 오늘은, 분갈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밴드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다육이, 제가 이제 조금 착한 가격에 지금 아이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요거 브론즈 금이에요. 브론즈 금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네 개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펜타드럼 하나를 이쪽에다가 하나를 작품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예쁘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펜타드럼과 브론즈 금. 제가 준비한 거는요, 밑에 배수층으로 저는 난석을 깔아줄 거고요. 그리고 흙배합을 7대 3으로 했어요. 마사를 7로 하고, 다육이 배양토를 한3 정도로 했고요. 마사를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요 계란 껍질도 함께 영양을 더 해줬고요. 요게 이제 조금 깊은 관계로 제가 마사를 좀 많이 넣어줬어요. 좀 화분들이 좀 약간 깊은 아이들 있죠?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마사를 좀 많이 깔아줘야 물 빠짐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7대 3 내지 8대 2 정도로 해서 마사를 많이 넣어서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흙을 털어 가져 오겠습니다. 브론즈 금과 이거는 펜타드럼이에요. 펜타드럼 너무 예쁘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펜타드럼을 한번 심어 볼게요. 여기다가 흙배합은 이렇게 계란 껍질하고 이렇게 마사를 좀 많이 7대 3 정도로 담았고요. 다육이 배양토 섞어 줬습니다. 마사를 많이 섞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우쭐하지 않고 짱짱하게 잘 자랍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쁘게 꽃 모양처럼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 마사를 좀 많이 넣으시면 물 빠짐이 아주 좋은 관계로 또 통기성이 좋은 관계로 아이들이 물도 잘 들고 그리고 예쁘게 꽃처럼 모아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우쭐하지 않고 그렇게 키워집니다. 그럼 여기 배수층으로 까는 거는 제가 요거 난석, 중간 난석 돌을 깔아주겠습니다. 요거는 좀 깊으니까 저는 한반 정도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아이들이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반 정도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흙을 넣어주겠습니다. 흙은 마사를 많이 넣어줬고요. 네, 여기다가 하트 모양의 꽃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수형을 잡아준 다음 흙을 앞뒤로 넣어줘요. 잡은 다음 뒤쪽에도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수형이 가운데 딱 잡히려면 앞뒤로 골고루 흙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밑에 이제 지금 자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깊숙이 심어주면 안 되고요. 좀 위쪽으로 이렇게 심어줍니다. 마사를 많이 깔아서 마사가 좀 위로 많이 튀어나왔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위에다가 색깔이 황토불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 파란색과 갈색이 있어가지고 위에다가 복도로 깔아주는 거는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요거 잔마사를 깔아줄 거예요. 이게 지금 화분에 요 앞이 요 안쪽 있잖아요. 위쪽이 좁기 때문에
단마살을 깔아주는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완성을 했고요. 요 위에다가 잔마사만 조금 더 깔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론즈 금 4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작품을 또 한번 늘어지게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깔만 깔았고요. 배수돌, 난석, 중간 난석 한 반 정도 넣어줍니다. 반 정도 넣고요. 난석을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또 흙을 웬만큼 넣어주고요. 키를 한번 맞춰봅니다. 가운데 들어갈 아이. 가운데 들어갈 아이는 이렇게 두 개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늘어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지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예쁘게 수영을 잡았고요. 네 개라서 좀 조심스럽게 심어야 됩니다. 일단 뒤에다가 흙을 좀 고정을 시켜준 다음 흙을 넣어줘요. 뿌리 고정을 시켜준 다음 수영을 또 잡아줍니다. 이게 잎이 좀 약해요. 그래서 잘 달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뒤쪽으로 흙을 넣어준 다음 이 앞에 좀 수영을 잡아줍니다. 꿀 앞쪽에도 좀 넣어주고 이제 늘어지는 거라서 네,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예쁘게 좀 바로 잡아줘봤고요. 이게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똑바로 서는 아이들이 아니라서 브론조금은 좀 신기가 약간 불편했는데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늘어지면서 키우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좀 늘어지겠죠. 이거 두 개 또 네, 이거 두 개는 이미 늘어져 있어서 아주 예쁘고요. 여기다가 제가 복도로 가는 마사를 좀 깔아줘 보겠습니다. 거의 가는 마사로 심었는데 화분이 높은 관계로 이게 좀 물 줄 때 빨리 마르고 배수가 잘 되려면 이 마사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사로 마감을 해봤고요. 마감할 때도 이렇게 좀 수영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돌을 깔아준 상태고요. 예쁘게 이것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조금 이따 정리해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품을 완성을 해봤고요. 이 색감이 너무 환상적입니다. 이 화분에 너무 예쁘게 분갈이가 된 것 같아요. 네, 펜타드럼과 오늘은 그래서 브론즈금 아이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보니까 환상적이네요. 펜타드럼이나 브론조금도 이렇게 약간 축축 늘어져서 키우는 그런 형이고요. 화엽이 지고 또 한 중간잎이 물렁물렁 할 때쯤에요. 이것도 물을 좀 듬뿍 주시면 되고요. 꼭 저면간수를 안 해주셔도 요즘에는 위에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물을 줄 때 영양을 더하기 위해서 쌀뜨물과 이에맥을 좀 많이 섞어주고 있고요. 펜타드럼의 색감이 너무 환상적이네요. 둘 다 색감이 너무 여성여성하고 아주 부드럽고 예쁘네요. 이렇게 또 수영을 다시 한번 잡아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환상적인 두 아이 펜타드럼과 브론즈금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면서 아주 또 멋진 화분, 환상적인 그런 화분에다가 심어서 더 멋진 것 같습니다. 키우는 방법은 뭐 펜타드럼이나 브론즈 금은 프리티의 이게 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티를 많이 닮아 있고요. 키우는 법도 거의 프리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잎이 좀 잘 떨어지긴 하니까 이런 잎꽂이를 많이 해서 번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잎꽂이나 자구, 삽목으로 번식을 하니까 그렇게 번식을 많이 하시면 되고 이렇게 분갈이 한 후에는 저는 처음에 이제 살충제를 한번 뿌려 줄 거고요. 네, 벌레를 안 먹고 흠집 없이 키우시려면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방제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살충제 저는 녹각지
슈퍼 녹각지 있죠? 요거를 한번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일단은 한번 뿌려주고 밑에 줄기까지 싹싹 잘 뿌려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펜타드럼도 줄기까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물을 주실 때 살균제를 한번 더 뿌려주시면 확실한 방제가 됩니다. 예쁘게 크게 하시려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살충제나 살균제를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물 주시고 아이들이 물렁물렁 할 때 물 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햇볕이 너무 좋으니까 햇볕은 하루에 5시간 이상 내놓으시면 더욱더 지금보다 더 예쁜 색을 띄우면서 화장을 하면서 예쁘게 변신을 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살충제까지 뿌려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봤고요. 제가 이렇게 고급진 화분, 나나 아트님의 이 고급진 화분에 심으니까 아이들이 더 고급져 보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 넘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환상적이에요.